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집단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의 범죄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그냥 그것을 파묻어 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 범죄라는 것은 치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여러분들 훔쳤는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조작했는지 그거는 소소한 일입니다. 범죄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다루지만 그것은 가설입니다. 검찰이 이름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장의 이름 그거를 적시하지 않는 한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것은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 확정적 사실이 세계 만방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국 사회가 듣고, 특히, 윤 대통령께서 그걸 덮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 집단을 징벌, 징벌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떤 범죄를 우리가, 예? 그걸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J.I.H.님이 작성해서 준4.15 총선 서울 지역의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0값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49개의 선거구에서. 그러면 이만큼 더해진 것은 더불어당 후반기에 더해진 것은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대략. 12.62%를 평균적으로 표를 얹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2.62% 표를 얹어준 거지 않습니까? 49개 선거구에 모두 450 뭐, 8개, 450, 424개 이름들 동해서 모두 다 표를 얹어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 0 값이 그냥 기준점입니다. 0에서 더해주고 0에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모든 선거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주체인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 가지고 부정 선거를 깔아뭉갤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서울 지역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 행위를 이것처럼 이러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이 제시한 이 자료가 서울에 400개 넘는 읍면동에 이 여러분들 x축 수평축이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y축이 차이값 크기입니다. 예. 사전특별을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에 400몇십성 정도의 확률이 4위로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서울지역만 따지게 되면 이것만큼 여러분들 더 생생하게 선거부정을 정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 집단이고 사기 집단이고 야바이꾼 집단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며칠 전에 인천 남동 선관위의 선관위 창고 여러분들 영상이 밝혀졌을 때 아마도 선관위 젊은 직원들로 직원으로 보입니다. 공 박사님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서 선거 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표를 집어넣는 것은 MJ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예. 그 사람도 온라인상에 아마 공병호 TV를 많이 보셨는지 온라인상 조작은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1000표를 집어넣는지 2000표를 집어넣는지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의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선관위가 행사한 것은 불변의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JIH님이 제공하신 이 소위 선거 데이터 분석은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예. 그든 말씀드리지만 관내 사전과 당일이 일치하는 0값이 바로 정상수치입니다. 여기서 더한 것은 예.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조작을 해준 더해 준 걸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 마이너스가 난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통령께서는 이런 짓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용인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책임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4년간 엄청난 여러분들 채널에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그래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선악에 대한 개념도 허리타신 같고 사실과 이런 거짓에 대한 이런들 개념도 서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대역죄를 범한 자들을 그냥 묵인 방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인생에서 엄청난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자괴감을 일으키고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사건이고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만 한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홉 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문 정권 하에서 이런들 여섯 번, 윤 정권 하에서 세번 일어난 겁니다. 뭐로 가지고 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 이름 당선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이름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관내 사전 투표 조작이 적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관내 사전 투표의 조작은 우편 투표인 관내 사전 투표 조작과 달리 예. 지역 선관위 협력을 받아야 가능한 그런 범죄인 거죠. 예.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잘안 돌아간 겁니다. 뭔가가 2 7 2입니다 예. 호남권을 제외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준 것이 관내 사전 투표가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7.06%인데 2.72밖에 이름들 조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냐. 선관위의 범죄라는 것은 더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고 제가 선거 분석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가고 상황을 보고 여기서 내가 손을 접어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선거 방송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밝힐 게 없는 수준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다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시청 해주시면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행위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